자, 일단 첫 번째로 해볼 똥겜은 이 스쿨 아이돌이라는 게임인데요.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임입니다. 나는 검단 여고에 다니는 안창현이다. 벗고 싶혔네? 우후! 어, 이러고 막 나와도 되나? 어, 이 녀석 무기 좋아 보인다. 망치를 들고 있는걸? 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 브금이 어울리겠는걸? 일단 쟤부터 잡아서 무기를 얻자. 안녕 다혜야? 오늘 날씨 좋다. 그치? 개자식아! 사라라님 내게 막아 일단. 아! 안 막아줘! 구르기! 어! 하! 아! 볼트 데스 유 다이. 내 이름은 안창현. 고등학교 2학년 군필 여고생이다. 안녕 민지야. 싸가지 없는 년. 화장실도 있어 이 게임. 불렀잖아. 저 화장실 아니잖아. 야 변기가 뭐 이렇게. 야 변기가 왜 이따구로 생겼어. 전혀 실용적이지 못하잖아. 도저히 2018년에 나온 게임이라고 믿을 수 없는 컴퓨터의 디자인이군. 아니 뭐하는 학교길래 수업을 안 해? 10시 10분인데 도대체 이 게임 제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? 걔는 왜 무기를 들고 이 여학생들을 죽이는 게임인? 아니 근데 이게 왜 스쿨 아이돌이야? 좋아 거의 다 잡았어. 배! 어! 자 지금까지 스쿨 아이돌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왜 매우 부정적인지 알 것 같아요. 제가 이 게임을 정말 돈 주고 샀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지만 이 게임을 씨발 병신 게임 더 이상 재밌게 못하겠어. 아니 이거를 돈 주고 팔아? 아 돈 받고 팔아? 이 게임이 4,400원입니다 여러분들. 지금까지 5분 안에 4,400원 버리는 게임이었습니다.